비싸요. 그런데 가로수길 한남동 비싸. 한 점 먹는데 32,000원이야. 인정?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데이트할 때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인가 그랬었어. 그게 100일이야. 강남역 앞이었어. 제가 그날 이제 100일 전에 뭘 했냐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규회장 선거 나갔을 때 그 배트맨 영상을 만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컴퓨터 장인이야 걔가. 여자친구하고 그때는 내가 스마트폰 바꾼 지 얼마 안 돼. 아이폰 7이야. 재수까지 피처폰 쓰다가 그 뒤 아이폰 7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들 모아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었어. 영상을. 존 레전드의 All of Me란 노래가 있어. 그 노래를 왜 성공을 했냐면, 상대가 마법 같은 소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한테 약간 그 친구는 제가 담을 수 없는 그 끼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걔가 눈치가 개빠르거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혹시 100일이라서 준비한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래. 거기서 깜짝으로 하지 말고. 깜짝으로 오그라드니까.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아닌데 지금 느낌? 나 완전 MBC 서프라이즈였는데? 어떡하지? 큰일. 그래서 그 이제 친구하고 그 전에 3일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만들었단 말이야. 그 영상을, 그 영상 음악, 그리고 이제 사진 어떻게 돌아갈지. 전체적인 무드로 처음에는 곡을 Just the way you 하면 막 퐁하고 있는 사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결혼 분위기로 첫 번째 후보곡이 Just the way you 이었어. 조금 난 감동파였어. 약간 잔잔한 여운 느낌으로 약간 울리고 싶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연애 못 해. 얘들아. 아침 알바를 걔가 어디서 했냐면, 강남역에서 11번 출구에 처음 가면은 약간 사거리 있어. 사거리. 사거리 옆에 거기서 강남 05번 새벽 3-4시 버스 탈 수 있는 곳이 있어. 근데 그 옆에서 한 번 더 지나가. 한 번 더 지나고 골목을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드디어 핫도그집. 근데 지금 아마 있나? 핫도그집 있고 그때 시집이 있어. 거기서 영화를 좀 많이 봤었죠. 거기서 본 게 킹스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기술자들 봤었어. 기술자들 봤을 때 겁나 질투. 아, 왜냐면 그때 지금보다 어깨가 더 옹졸해. 심지어 군대 갔다 오기 전 더 옹졸해 어깨가. 근데 김우빈 거기서 어깨 개 크게 나와. 근데 나는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얘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거 같은, 그러니까 나만 약간 쫄리면서 얘가 약간 김우빈 보면서 약간 내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얘하고 비교할 여자애 또 배우는 없었어요. 오, 사랑꾼 인정? 아닌가? 너무 열폭인가? 암튼 근데 나는 혼자 약간 지레? 혼자 왜 와? 이미 삼수야. 김우빈에 다 털려. 내가 학력이라도 꺼내야 되는데 삼수야. 김우빈한테 꺼낼 카드가 없어. 기술자들 그 마지막 영화, 그 뒤로 영화 안 봤어. 짜증나서. 여자만 나온 영화만 찾았어. 없더라. 아니면 애니 쪽으로, 애니메이션 보려고 말하려다 뺨 맞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안 보고. 아무튼 100일 기념 오전에 그 친구가 이제 뭘 했냐면 핫도그에서 알바했어. 근데 그 핫도그집 알바생도 그 알바생도 심상치 않더라고. 왜냐면은 나이가 29이었어 그때. 근데 얘가 또 연상을 좋아했어. 그때 그 전에 사귄 남자 좀 연상이었어. 어떡하지? 동갑보다 난 연상인데. 사귀고 있을 때도 불안해. 왜? 뺏길까봐. 이미 그때부터 징조가 안 좋아. 근데 핫도그집 알바생 두 명인데 한 명이 남자네. 시간도 겹치고. 왜 둘이 일하게 하지? 짜증나게. 사장이 정신이 나갔나? 근데 보니까 일손이 좀 많아. 강남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아. 두 명이서도 졸라 바빠. 그리고 핫도그가, 야 이게 오래 걸리더만. 감자튀김도 말아. 사이드 메뉴도 팔고. 그 다음에 사이다 콜라 주고. 그리고 2층이야 거기가. 핫도그하고 약간 좀 단란하게 먹을 수 있어. 그 주변에 이제 그 육안의 닭갈비 체인점 하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드게임 카페 유명한 데 하나 있어. 근데 이게 성지거든. 홍대 어지럽거든. 홍대는 약간 20살에 잔챙이들이 가는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진화하면 강남역이고 거진하면 신사.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재수 딱 끝나고 나자마자 고정자 쌤이라고 대성마임에게서 메가스터를 이적한 쌤이 계세요. 그 선생님 내가 개인 알바를 했단 말이야. 고대녀도 같이 했어 그 알바를.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한 달에 약간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좀 넘게 벌었단 말이야. 되게 그 당시에는 많이 번 거지. 바로 강남역 출발. 그래서 일단 탑10 자라 옷 좀 사고 커플티도 샀어. 커플티 그때 헤어지고 바로 버렸어. 그러니까 삼수할 거를 내가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초조해졌달까?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이 친구가 알바할 때 그 옆에 있는 남성분도 견제했다 했잖아. 이분이 그냥 음악을 하신대. 어? 더 경계되네? 이 친구가 그냥 클럽도 좋아했거든. 그리고 손에 약간 무슨 거미손 문신 있어. 약간 좀 섹시해. 짜증나게. 그리고 그거 약간 걷고 하시던데? 알바할 때 그 아 면접 제대로 안 보셨나? 위생 괜찮아 이거? 내가 잘 모르는데? 암튼 그리고 약간 펑키하게 머리를 볶았어. 스왈로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전성기 이민기. 난 이건데. 심지어 어디까지 질투하면 학생까지 질투해. 고정재쌤 알바할 때 질문을 받는데 유독 얘한테 더 많이 해. 애들이 영어는 내가 하나 틀리고 얘 다 맞았어. 1호 수능 영어 내가 98점 100점이야 그래서 아 영어 하나 더 틀려서 그런가 했는데 나한테 남자애들 질문하는데 얘한테 남자애들 질문하는 거야. 난 여자애들한테 질문 받으면 좀 그래도 내가 그런 질투감이 없었을 텐데 좀 죄송한데 이거 여기 어법이 이게 왜나고 외울줄이 좀 헷갈려요. 왜나고 외울을 왜 헷갈리니 장난해?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막 남자애들 똑같이 몰려들어요. 성비가 여자 남자 반반인데 학원에서까지 질투하던 그 감성. 그러고 어쨌든 그날 핫도그집에서 걔가 알바하고 100일 되는 날 오전에 내려와서 오후 3-4시쯤 만났나? 그리고 처음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리또 먼저 때린 거야. 그 브리또를 먹는데 왜 이렇게 잘 먹어? 이 친구가 마른 체형이었어. 처음에 사이드 나오고 양이 많아. 체할 뻔했어. 이탈리아 사람들
푸드파이터 나 매년 열리는 줄 알았어. 폭식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하나씩 켰는데. 근데 이게 깨작깨작 먹는 남자가 매력이 드럽게 없어요. 1박인데 깨작깨작. 아 1박이니까 좀 많이 먹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어. 갔는데 얘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준비했으면 빨리 켜라. 약간 이런 꿀찐녀 스타일이에요. 꿀찐녀 얘가. 그래서 나 그때 준비한 거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이미 다 읽고 있어 속마음.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딱 들어갔죠. 내가 확인한 건 딱 하나거든. 큰 TV 하나 있어요? 있대. TV는 있더라고. 근데 문카트 TV를 못 켜. 어떻게 튼지 없어 TV 트는 게. 그래서 나는 무슨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 집 TV 틀 때 있잖아. 그 TV 아래 가서 누르는 거. 긴팔 원숭이 마냥 야 잠깐만 TV가 어딨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뒷모습 보면 얼마나 처량한지 모른다고. TV를 어떻게 틀었냐면 딱 이러고 있는데 TV가 켜진 거야.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리모컨으로부터 내 옆으로 와. 처음에 뭐냐면 뭐 틀어놔. 예능 같은 거 아무거나. 그 친구 런닝맨 좋아했어. 나도 무한도전 좋아했거든. 묻어볼까? 런닝맨 보자. 오케이. 하게. 그래서 혼자 런닝맨 거의 30분을 봐. 와 이거 심지어 봤던 거야. 초능력 쓰면서. 유재석이 땀 뻘뻘이면 달려. 내 땀도 같이 나. 유재석 땀 보면서 아씨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아닌데? 내가 그때 심지어 USB로 갖고 왔거든? 계속 주머니에서 USB 움켜쥐고 있었어. 호미들이야. 꽉진 주머니 속에 라이터 아니야. 꽉진 주머니 속에 USB. 호미들 마냥 졸라 깍지고 있어. 큰일 났다. 런닝맨만 계속 봤어. 초능력 특집 봤던 건데. 제방 계속 돌리고. 왜 그래? 이래가지고. 아니야. 나 이미 봤던 거라서 저거. 왜 그래? 혹시 뭔데? 혹시 그 노트북 그 좀 켜도 되나? 근데 눈치 챈 거 같아. 알았어. 나 그러면 그냥 그 핸드폰 보고 있을게. 한번 핸드폰 봐. 야 눈치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또 긴팔 원숭이 마냥 노트북 또. 빠바밤. 아 빨리. 그래서 넣고 생각해 보니까 TV하고 연결이 안 됐네. TV하고 어떻게 연결하지? TV에다가 USB를 연결하면 돼. 와. 내가 TV에다 USB를 연결한 적이 없으니까 큰 TV에 틀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나는 TV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이 있는 줄 알았지. 난 당연히 그걸로 알아먹었지. 아니 근데 요즘은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파일 저장한 거 틀면 되더라고. 그게 아니었어? 나 그걸 몰랐어. 수능만 공부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또 USB 연결하는 곳을 찾아. 옆에 딱 연결했어. 뭐야? 그때 눈치 다 깠지. 뭐가 있구나. 같이 보자. 그리고 이제 혼자 뒤에서 이러고 여자친구에서 이러고 보이고. 근데 이게 여자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안 울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감동이 안 울 수 없어. 솔직히 그냥 주룩주룩 눈물바다. 이거 웬만한 공감성 수치 제로 아니면 안 울 수가 없던데 여러분들. 제가 근데 편집을 좀 잘 한 것도 있어. 준비를 좀 잘 한 것도 있는데. 아니 부끄럽다고?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울던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크레딧처럼 누구누구야 그거를 진짜 100일 때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야? 전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좀 느끼네요. 근데 그게 그 억집은 아니었어.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My hands under. 나 진짜 그 이후로 안 잊혀지는. 내가 그걸 밤새 맨날 일주일 내내 들었거든. 존 레전드. 6년 7년이 된 지금 뒤에도 기억하는 게 개찌질하긴 한데. 그러고 100일 장당에 눈물 흘리고 그날. 아주 뭐 그날. Let's go. Let's get it 하고 20일 뒤에 헤어졌습니다. 오늘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레스케릿이 문제였다. 오늘 넘네. 레스케릿이 문제였다니. 적당해야지. 와 이건 아니다.